오늘은 정말로 되겠어. 이게 먼저 우리 한국 교회의 팽배한 그런 종말론에 대해 좀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게 시한부가 뭡니까? 시간이 정해진 거죠. A limited number of hours. 영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Unlimited number of hours.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때는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렇죠? 시간까지. Limited. 정해져 있어요. 뭐가? 숫자가. 시간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연월일을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시한부입니다. 우리 다미성경에 1992년 10월 26일입니까? 20일입니까? 어쨌든 밤 자정 12시 착각할 때까지 기다렸죠. 완전 광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백지수표였습니다. 사기쳤죠. 그래서 이장님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뭔가일까요?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이거는 시한부보다 조금 더 음흉스럽습니다. 그저 그 조건부입니다. 어떤 장래 어떻게 될 것이다? 2030년대, 2040년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주장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것도 오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속한 날짜가 되지는 않았는데 가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시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종로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납니다. 또뭐 국내에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바꿉니다. 조건을 수정합니다. 자, 이거는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한부 윌리엄이라는 사람 침례교 목사인데요. 1843년 3월 20일부터 1844년 3월 21일까지 요 사이에 여신 오신다 그랬어요. 저기 안 왔죠? 안 오니까 1844년 10월 20일 이장님도 이 날짜 아닙니까? 21일인가 26일인가 어째 날짜가 겹치네요. 이단들은 참 어쨌든 수정합니다. 이거 시한부죠. 시한부인데 뭐가 나타납니까? 안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꾸었죠.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한부인데 여기까지는 조건부가 된 겁니다. 이 윌리엄 밀리입니다. 이 사람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화이트 여사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이트 여사. 제7의 안식금입니다. 이 여자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시한부 조건부인데 조건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조건부 종론이 많습니다. 그 많다는 말은 이런 종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여, 지금 언제 주님 오십니다. 언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 겁니다. 왠지 모르게 주여 오시는 날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재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재림주의자 그러면 재림을 일반 성도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다급하겠죠?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겠죠. 그러면서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언제 오실 거다라고 추정을 시작하죠. 재림주의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재림주의자 그러면 이런 자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단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단성이 많은 종말론 주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각자가 다 지지하고 따르는 게 다르죠. 그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을 따르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거는 이단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단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죠. 문제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이 은근히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겁니다. 첫 번째, 시한부 안내리가 끝나버렸죠. 이제 지금 시한부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가 이제 득세합니다. 시한부보다 더 음흉스럽습니다. 유튜브 많이 놔두는 게 이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이한열 종말론도 많습니다. 뭐, 이만희 종말론이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인데, 결국 이만희 종말론입니다. 이 이만희 종말론 특징은 뭔가 하면 교주 종말론입니다. 교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으로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종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세상이 마지막 끝난다는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종말은 전통 교회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교회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항상 전통 기독 교회들을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음해하고 그러잖아요. 꼬셔내고 가정 파괴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돈과 명예죠. 사실 이런 이단들은요, 말은 종말 종말 그래도 하늘 오시기를 두려워한다, 기뻐한다, 기다린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옳고 그름을 바로 알려면요, 간단하게 제가 시금석 알려드릴게요. 서점에 가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 가톨릭, 회교, 뭐 불교, 뭐 여러가지 종교 많겠죠. 각각의 인터넷 서점 들어가보시고요. 거기 들어가서 뭘 검색하는가 하면 재림, 예수, 구원, 종말,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이런 말들 검색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가톨릭, 회교. 회교도 뭐, 꾸란이지만, 나름대로 아브라함 그룹 하잖아요? 요 세 군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디가 제 책이 많은지. 우리 기독교 제일 많습니다. 가톨릭? 아니, 없습니다. 제가 통계낸 자료가 있었는데, 마리아를 다시 보라 책에도, 아, 그 책에는 안 올렸구나. 어쨌든, 세미나도 했고, 그런 건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 서적 쫙 일일이 적어가면서 다 해봤습니다. 카운트 다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재림요, 종말, 요한계시록, 가톨릭 서적 몇 권 없습니다. 속고 없습니다. 제가 뭐 타종교 뭐라 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뭘 말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면 기다립니다. 이만이 아니 안 기다립니다. 신천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은 결코 예수 재림을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그날, 오시는 그날이 자기들 불모세 가는 날인데요. 그 영으로 알아요, 자기들도. 그들은 막 세뇌시키고 반복해서 혼을 빼놓기 때문에 정신을 없어서 그렇지. 그들을 무성하게 만들고, 시간 주어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만들면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만희 종말은 교회의 종말이지, 세상의 종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그랬죠. 자신은, 나는,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들은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교만하죠? 이게 이만입니다. 그 이만이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적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유광수 종말론이 있습니다. 유한수 종말론 특징은 뭐냐? 귀신 종말론입니다. 교주 종말론이고요. 귀신 종말론입니다. 유한수 생각은 오직 귀신입니다. 사단이 귀신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에, 예,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귀신 들리는 거죠.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만든다. 어떻게 들으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경기도의 개신론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광수 신학, 그 신앙 다락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우리 장로교 합동통합에 적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엄청난 사람들을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엄청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막 일반 교회 목사들까지 따라왔어. 배우고 가고 돈 내고 세미나 듣고 돌아가서 교인도 가르치고 구역 공부하고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들이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중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론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이게 이단적 종말론에 꽤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종말론 뭘 봅니까? 누구 글 듣습니까? 누구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회단 써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독 꼭 눌러가지고 내가 구독 신청한 데 쭉쭉 보시라고. 내가 누구를 구독 신청해놨는지, 자주 보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로 연락하시든지 물어보시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영상 제목, 유튜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제 전화번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종말론 엉망입니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만 깨닫는 종말론은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겁니까? 저 그런 생각할 거 미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부족합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정광훈 종말론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 정광훈? 아니요, 정광훈은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게 가르친 것 말고 행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정광훈 그분이 막 욕설을 막 이렇게 변화하려고 세례와 욕했다 막 하시는데 참 애씁니다. 그 욕하면 안 된다 하면 될걸. 예수님도 욕했다, 세례요한도 욕했다, 세례요한이 사람을 모아놓고 죄인도 모아놓고 욕을 했지 공손하게 말했겠습니까? 막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공손하게 말했지 그러면 욕을 했습니까? 야자 그러고? 우리 한글 개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그냥 야자한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광훈 종말론 이분이 지금 여러분 종말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가관입니다. 그분만의 종말론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막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사이사이 온갖 잡동사리가 다 끼어들어가요. 그 자기는 깊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세상이 이제 험악해져 가는데 이분도 말한 게 세상 정부, 세계 정부 이야기하죠. 등장하는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다 합시다.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성이 있다고 칩시다. 뭐 성전이 지어진다, 뭐 지어지다 안 지어지다 안 지어지다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종말론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3성전 떠올립니까? 그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어쨌든 정광훈의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는데 여기 모이는 사람, 자 여기서 이미 틀려먹었죠. 지구의 수많은 수십억 인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건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 여기 사람들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늘 주변에 도움이죠. 도움을 쭉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뭐 지금 이스라엘 무기가 아이언 돔이라고 있는데 뭐 그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언제 나왔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발표한 지 꽤 오래 몇 년 뒤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족발로 재림주자들 중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종말론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유대인 중심의 종말론입니다. 유대인 중심. 이 세대주의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원이나 은혜나 법도, 율법, 그런 것을 우리에게는 준게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위한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구약 성경이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이니까. 신약시대 성도들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당신들하고는 관계없어. 오로지 유대인들이야. 저 그렇게 주장하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인데, 신약은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시대는 뭡니까? 갭입니다. 갭. 그러다 말하면 갭시대는 필요됩니다. 이는 그냥 비어있는 간격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그것 때문에 언약에 문제가 생겼고 옛 언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뿐이지 사실은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시대는 무엇인가? 갭인 겁니다.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 하잖아요. 이걸 일반 그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막 좋아합니다. 7년 달란 전에 우리 휴거한다 막 좋아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교회들이 이걸 세대주의자들 볼 때는요 꺼져라는 겁니다. 꺼져라. 이거 잘못 이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휴거 공주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한다. 7년 동안 어디 있어? 그 대답 없습니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럼 천국 갔네요. 어디서? 그게 예수님은 더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7년 동안 혼인잔치 가는데 우리는 기뻐합니다만 세대주의자가 볼 때는요 가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뭐그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고 진짜 우리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 유대인들이야. 유대시대야. 7년 동안 3년 반 동안에는 전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머지 후 3년 반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공중에는 교회들과 함께 내려오고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상지림, 전에는 공중지림 이렇게 해서 천장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따지고 보면 정말 이거 유대인들요 그들의 그 주장을 듣거나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냥 눈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중심이 다르죠. 중심. 네 번째 종말론입니다. 음모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영미권에서 출발했던 컨스피러시 티오리. 그냥 티오리입니다. 그냥 설입니다, 설.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랍니다. 그게 설입니다. 예. 이건 팩트와 관계없는 거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게 음모론입니다. 팩트가 없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많죠? 막, 이래, 대표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계 단위 정부. 666, 마이크로칩, 인간 로봇, 4차 산업, 아주 막 그냥 별의별 말다 나오는 게다 음모론 종말론입니다.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데 음모론이 개입해 버렸어요. 음모론이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분탕질해서 하나의 종말론,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모론 종말론입니다. 목사님, 아까 조금 종말론하고.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종말론 뜻을 자꾸 바꾼다고 그랬죠? 넓게 보면, 맥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하면 구분이 됩니다만, 음모론 종말론은요, 그 내용들 보면 성경책 펴놓고, 이야기 들어가면 온통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몇 장, 베드로 전서 몇 장, 막 펴놓고요. 한마디 하는 척 하다가 다 어디로 간다? 이러고 나가버려요. 지금, 프리메이슨이 세계 경제 권력 가진 자들, 지도자들과 몰래 만나서 만들고 교회를 탈환시키고 교회 안에다가 락을 막 집어넣고
아이들에게 나쁜 가르치고 애니메이션에다가 영화 산업에다가 몰래 집어넣어서 스크린상에 숨겨서 몰래 엉큼한 거 나쁜 거 집어넣고 다 어떻게 한다? 세계 단일 정부가 지도자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조직도 하나 달라 그래 보세요. 그들의 모임, 뭐 영상, 뭐 하나도라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요. 이론이. 음모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거의 사실 하나 들춰내서 확대해서 사실처럼 그렇게 비약해서 과장합니다. 근데 이걸 아멘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4차 산업, 지금 뭐, 예? 발랄하게 가는 게 쉬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한다. 사람이 생명을 만든다. 너, 사람 생명 못 만듭니다.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만들기 전까지는요, 다 흉내요, 다 모방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화염검을 둘러쳤었죠. 영생할까?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꾸벅 조는데 누가 와서 응? 화염검 잠시 내려놓고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따라가는지요. 아무리 두드려보시고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봐도 이대로 안 됩니다. 오늘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 이단적 종말론, 그리고 음모론 종말론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 내 유튜브 시장에, 유튜브 세상에 이게 판치고 있다. 하나 더 있죠. 성경유독 종말론. 이게 중요하죠. 그럼 무슨 이거나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거 아니란 말입니까? 다 비슷한 색깔 로고스 입은 것 같은데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둔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결코 안 좋아요. 아까 얘기 이야기했지만 이단적 종말론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심각합니다. 나는 어느 종말론에 속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시아무 종말론 이제 그건 아니 되고 조건부에 들어간다. 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자꾸 말이 달라져도, 다르게 주장인데도, 얼마 전에 분명히 그분이 베리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칩으로 옮겼다. 그래도 그냥, 아, 뭐, 그래도 모양이다. 따라가죠. 이미 조건을 바꾸었는데, 해석을 달리 했는데, 베리칩 속에 있다고 했는데, 베리칩 회사가 망하고 난 뒤에,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백신이 나왔죠. 백신 위험하다 또 따라갑니다. 우르르. 여러분 백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뭔가? 조건부 종말론자예요. 또 여기에 걸치면요. 여기는 쉽게 들어갑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도피처 가야죠. 어떻게 살아요? 돈 모아야죠. 막 그렇게 됩니다. 나는 어느 종말론인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이단 종말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가르친 지도자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영향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단 쪽으로 쉽게, 그들 가르침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는 어느 종말론인가? 그럼 나는 어느 종말론을 가져야 되겠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옥수 목사였습니다.